오늘장 공략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님 공략주는 솔로엠이었는데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 1.5%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종목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간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 부분이 뭐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조금 밀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4분기 실적도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호이드한 전략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솔렘 같은 이제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루 등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서 이제 또 특례를 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기사와 함께 이제 거래량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좀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조선일 대표님의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매수가까지 닿지 않아서 매수 실패했는데요.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의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4.4분기 작년 매출이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 때문인데 증권사에서는 일제히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했지만 저는 금년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수한 재무 상태, 원가 구조, 미래 친환경 사업의 경쟁력이 두드러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순현금 상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죠. 건전한 재무 상태 덕분에 국내 상장 조선사들이 일제 2011년도 이후부터 조선업종이 불황기를 할 때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일하게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기업이고요. 이에 더불어서 2018년도에 무려 한 주당 한 주씩 무상증자를 했던 바로 주주 친화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앞으로 주력 선종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수요가 회복되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있는 바 선종 다변화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고 석유 제품 물동량이 작년 3월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다가 용선료 또한 작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낙관적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지난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 가격은 97,000원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컴투스 홀딩스를 다시 한번 볼 때가 돼서 이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기존의 고가에서 많이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전에 나왔던 기대감들이 당연히 실적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 게임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게임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저는 한반쪽 이제 기술적 반등과 함께 기술적 반등에는 당연히 대장주들이 조금 시세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위메이드의 시총만큼은 사실 컴투스 홀딩스가 충분히 받아도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혹은 이제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관련돼 있어서 게임빌 홀딩스 이전에 게임빌이고 지금 컴투스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밸류 체인이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이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혹은 이제 위지 스튜디오 등 이제 상장돼 있는 자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상장돼 있는 자회사 상태가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 또한 굉장히 업계 탑티어급으로 총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혹은 게임에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다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컴투스 같은 경우에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이 출시가 임박하고 이제 올 1분기 때 출시가 될 예정인데 서머너즈워 크로니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로벌 IP입니다. 한국,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출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으로 이제 컴투스의 매출의 대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의 코인인 위믹스처럼 C2X라고 하는 컴투스 관련 코인을 이제 올 1분기 때 낼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현금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P2E 관련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호조가 전망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4분기 시장 원래 실적 자체가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 더 큰 기대감이 이제 더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굉장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는 21만 원 제시드리겠고 손절가로는 14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장 관심주는 진입이죽입니다. 음원 대장주죠.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은 KT 자회사 KT 스튜디오 진입이가 35%, CJ&M이 15%, LG 유플러스가 12%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대기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음악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음악 서비스 콘텐츠 유통의 국내는 87%, 해외 매출은 10%가량 나고 있고요. MD는 국내 매출만 한 3%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내용들을 보면 과히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월 6일 날 같은 경우는 현대 제네시스 GV6T에 전기차 초고음질 16비트, 24비트 음원 제공을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현대차 그룹과 함께 KT 진입이죽이 기술 제휴로 진행을 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고급 사양인 GV80, G80의 차량 고객에도 인공지능 음악 플랫폼 진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월 17일 같은 경우는 벤츠의 신형 S클래스, C클래스, 럭셔리 자동차인 전기차인 EQS에 탑재를 했고, 벤틀리에도 KT 커넥티드카 사업 일환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월 15일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진입이직 음성 서비스 AI 인공지능 기가 진입 서비스를 탑재했고요. 텐센트와는 이미 2020년도에 음원 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엔터테이너 VR 콘텐츠 개발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이 회사가 국내에서 성공한 음원 서비스를 가지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월 9일 날이죠, 작년 베트남판 진입이죽을 위해서 베트남 텔레비전 케이블과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이 회사는 보통 2013년도부터 음악 플랫폼인 진이를 중심으로 음악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가, 작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전자책 업계 1위, 요새 광고 많이 나오는 밀리의 소재,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음악 서비스에서 오디오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금년 1월 7일에 주주총회를 열고 박현진 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요. 이분은 KT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고객 강점으로 혁신적으로 계약하면서 성공 신화를 쓴 주인공인데, 앞으로 음원 판매, 유통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요. 오디오 서비스, 음악 창작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인공지능과 함께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 사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인데,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미래형 기업입니다. 매수 가격은 5,55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6,300원, 손절 라인은 5,200원 가격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